자, 이제 모델링한 오브젝트를 언랩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언랩을 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면들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들은 면이 있게 되면 그만큼 폴리곤 숫자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거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또 타겟들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뭐 바닥도 마찬가지. 사실 지워도 되고요. 뭐 놔두고 싶다 하시면 놔두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를 잡아주시고, 스크롤바를 내리신 다음에 언랩 UVW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지에 요 친구를 선택하시고 맵심은 끄시고요. 어차피 앞에 부분 날리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 날리고 위쪽과 아래쪽을 요렇게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3번으로 면 하나 선택. 그다음에 필지에 심지에 요 친구를 눌러서 요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펼치는 걸로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요 친구를 어쨌든 같은 곳에 겹칠 수 있도록 요거를 점을 가지고 여기 있는 말고 자석을 키고요. 요렇게 우선은 먼저 맞추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또 따로따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점으로 스케일로 요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시고 적당하게,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고요. 약간 적당하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붕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언랩을 마찬가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단하는 걸로, 자, 여기 있는 부분,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트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고, 3번으로 선택. 피는 걸로, 요렇게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르고, 브레이크로 자르고, 반전해서, 옆에 있는 쪽에다가, 요렇게, 갖다가,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떨어진 부분은, 요런 식으로 스케일로 점을 잡고, 요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부분도 똑같이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또 바늘 선택하시고 잘라내시고 미러 모드로 점을 잡고 같은 곳에다가 뭉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점을 이렇게 뭉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겹쳐지지 않게끔 따로 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지붕 요두 개까지는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돌 기둥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언랩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언랩을 피시고요. 마찬가지 자, 요것도 위에 부분은 우선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요렇게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절반으로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뭐꼭 절반이 싫다 하시면 사실은 더 넉넉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요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시고 요렇게 움직이고 안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자, 우선은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우선은 자 굴뚝도 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요렇게 3개까지 됐으니까요. 이제 좀 편한 거 여기 있는 돌계단 부분 마찬가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랩을 마찬가지 누르시고요. 열심히 끄시고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렇게 하나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부분 요것도 선택하시고 3번으로 선택 펼치는 걸로 요렇게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옆에 있는 것도 피고 마찬가지 피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연결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지붕 이것도 마찬가지 우선은 언랩을 눌러주시고요. 맵싱 끄고 위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 3번으로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고 자 요것도 우선은 혹시나 안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3개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마찬가지 우선은 피겠습니다. 피고 안 펼쳐진 부분은 요렇게 피시고 해서 요것도 우선은 한 곳에다가 놔두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요 친구를 이제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언랩 UVW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자르고, 자, 여기서 아래쪽 부분 요거는 통으로 또 잘라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잘라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잘라주시고, 여기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테두리 따라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3번으로 선택하시고 면 하나 선택하시고 요렇게 해서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요렇게 펼치시고 자 여기서 근데 이대로 두면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부분은 먼저 브레이크로 잘라주시고 혹시나 그 체크박스 텍처 체크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가지고 혹시나 너무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는지 있는 게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우선은 이 주변으로 해서 선택 이것도 브레이크로 떼시고 이것도 다시 피고 이것도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떼고 이것도 다시 피고 잠깐 놓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선은 피겠습니다. 이렇게 피시면 앞에 부분은 우선은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요것 또한 이제 계속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피는 걸로 똑같이 피고
자, 끝부분이 약간 꼬였는데 이거는 필에 요 친구를 눌러서 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 마찬가지 요것도 피면 되겠습니다. 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도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해서 3번으로 선택하고 피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선택하고 마찬가지 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피고 반대쪽도 여기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우선은 같이 피겠습니다. 자, 이렇게 펴주시면 우선은 언네 피는 거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자, 언랩은 먼저 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언랩에서 이제 요거 배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